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천공항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도 인천공항의 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공항 팁에 대해 내용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 1층부터 살펴볼게요. CGV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준비 중인 무료 VR 체험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서편으로 이동해 보시면 기본적인 세탁 업무를 맡아줌과 동시에 외투 보관도 가능한 클리너 베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는 푸드코트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매장이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메뉴판을 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뒤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찜질방과 캐리어 수선, 구두 수선, 외투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스파온에어는 현재 휴업 중이고요. 구두 수선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다라키 호텔을 시작으로 1층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담하지만 안락하고 이색적인 숙소인 다라키 호텔입니다. 화장실은 공용으로만 제공되고 있어요. 자, 다들 궁금해하실 PCR 센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PCR 센터는 동쪽과 서쪽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렇게 7번과 8번 게이트 사이 자동문으로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빵이 맛있기로 소문난 아우어 베이커리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식사하시기도 좋고요. 크로와상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체국 서비스는 2층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층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여권을 빠뜨리고 오셔서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는 긴급 여권을 발급하셔서 그 걱정을 덜 쉴 수가 있겠고요.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는 국제면허 발급 받으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거나 캐리어 운반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공항에서 수령 가능한 공항 택배 서비스입니다. 택배 어플로 신청이 가능하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라서 인증이 안 되네요. 4층은 식당가와 카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태피어 한잔 하면서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실 분들은 이곳 4층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잔 했거든요. 자, 여기는 메이하오라는 중식당인데요. 이렇게 몇몇 음식점들은 면세점이 내려다보이는 뷰를 제공하면서 음식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항이라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려다보는 면세뷰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인천공항을 알아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인천공항에 오시게 된다면 그 내용들로 좀 더 유익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